저는 덕질할 때는 완전 외향.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열려가지고 뭔가 이런 화면으로 아미들을 송출해갖고서 같이 콘서트를 즐기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 막 저는 무조건 제 모습을 방탄소년단에게 보여주고 싶고 막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어요. 힘내요. 제가 이렇게 당신들을 좋아하고 있어요를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. 너무나 힘이 되어드리고 싶고. 그래서 제가 홍보를 엄청 하거든요, 정말. 방탄소년단이 어떤 업적을 이룬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다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제 인스타나 유튜브에도 엄청 홍보하고 리액션 영상 올리고 우리 BTS가 이런 상을 탔어요.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?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? 막 사람들이 막 다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방탄소년들이 이런 일을 해냈어요. 유엔에서 또 연설을 했어요.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. 이렇게 엄마한테도 막 앉혀놓고 보여주고 어머니도 BTS를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UN 연설한 영상을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줬는데 눈물 글썽글썽거리더라고요. 그치 엄마? 대단하지? 감동이지? 처음 알게 된 거는 2015년도였어요 그때 쩔어랑 아니쥬가 확 떴을 때잖아요. 그때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그들의 영상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우선 노래가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. 그리고 무대 위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. 주변 제 친구들한테 계속 막 보여주고 다녔어요. 팬이 아니었어요. 진짜 그때 팬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 봐봐. 대박이야. 야, 춤 너무 잘 추지 않아? 무대 위에서 너무 멋있지 않아? 이 칼군무 봐.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? 노래 너무 좋지 않아? 이러면서 막 홍보를 하고 다니고 막 링크 보내주고 제발 이거 봐라. 막 앉혀놓고 넌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? 막 그때 옷을 막 각자 막 다르게 입고 나오고 그랬었잖아요. 막 누구는 의사가운, 막 누구는 막 코난 막 이렇게 해서 넌 어떤 스타일이야? 넌 어떤 의상이 마음에 들어? 막 이러면서 그때 팬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남자 아이돌도 있구나. 되게 멋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흘러갔어요. 2020년 때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저에게 제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왔는데 멤버십에 막 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문득 뭐야? 나 이거 가입해도 되나? 그런 입덕 부정기를 지나서 자연스럽게